안녕하세요. 저희 책은 2007년 공인농사 시험에 합격하여 17년 동안 공인농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3명이 작업을 했는데요. 저는 그중에 농업법인 한선 대표 농사 한선입니다. 저희 공조한 3명 농사 모두 17년 동안 농무법인, 사기업, 공공기관에서 사내 농무사로 인사 실무를 담당을 해왔는데요. 다양한 업무를 해오면서 느낀 점은 농무사 업무는 법에 근거한 명확한 해석과 합리적인 판단이 매우 중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명확한 판단으로 인해서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을 때 그때는 좀 매우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농무사 업무가 너무 다양한데요. 농무사 업무는 기본적으로 어떤 좀 사건, 컨설팅, 자문, 이렇게 기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건으로 하면은 뭐 부당해고라든가 노동위원회 사건도 있고요. 또 산재 사건을 대리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또 기업의 인사 노무 자문을 수행을 하거나 또 어떤 인사 노무 컨설팅 등을 진행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을 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세 명의 이제 공조분들이 이제 각자의 동기가 있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내 농사로 근무를 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많이 이제 조사를 하고 실무를 처리를 해왔고, 그 이후에도 연장선상으로 괴롭힘 업무를 많이 수행을 해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깊이 있는 조금 연구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또 세대 변화하고 맞물려서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임에 대한 좀더 주력을 해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저희 작년 2023년 9월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최근 3년간 사건이 접수된 것을 분석을 했는데요.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는 폭언, 모욕, 비하 발언이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많이 빈도가 높은 걸로 꼽혔고요. 두 번째는 부당 지시 강요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적 용무 지시 순으로 요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노동위에서 발표한 이제 사례 중에 하나가 상급자가 이제 전체 직원 회의에서 이제 호봉이 높은 직원에게 많이 받으면 돈값을 해야지 업무 수준이 너무 낮다, 학생도 이 정도는 하겠다, 요 정도로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그런 예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한 사안이 아닌데도 휴일날에 뭐 SNS, 카카오톡 이런 등으로 개설을 해서 업무를 지시를 한다든가 그런 유형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급자가 신입 직원에게 우리 회사는 이제 첫 월급날에는 직원들이 점심을 다 전체 직원 쏘는 게 문화야, 점심 사야 돼,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이 이제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춰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우위성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세 가지 요건이 모두 있어야 직장 괴롭힘이 성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가 피해자에 비해서 우위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이나 폭력을 하지 않더라도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근무 환경을 악화됐다면 직장 내 괴롭힘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욕설이나 폭력이 없는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그런 예시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모욕이나 뭐 비하 발언, 사적 용무 지시 이런 내용들이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지위의 우위성으로만 봤을 때는 부하 직원이 상사에 비해서는 지위가 낮기 때문에 지위 우위성은 없습니다. 다만 우위성을 판단할 때는 관계 우위성도 또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만약에 추가적인 그 부하 직원이 관계 우위성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판례에 나온 사례도 있는데요. 수적 우위를 형성해서 다수의 부하 직원들이 뭐한 명의 상사를 대상으로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다면 다수 대한 명이라는 그 수적 우위의 관계 우위성이 형성될 수 있어서 다른 내용이 부합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아, 요거는 좀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것 같은데요. 피해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어느 방법이 좋냐라고 질문을 만약에 하신다면, 좀 사실 케이스에 따라서 달리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속한 회사에 인사부서나 감사부서가 없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시거나, 아니면 행위자 자체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부 조사보다는 노동청 등 외부 신고를 하시는 게좀 나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회사나 담당자 입장에서 이제 물으신다면 내부 신고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신고인 직원이 어쨌든 아직은 회사가 객관적으로 이제 나의 문제를 처리해 줄 거라 그리고 이제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신고된 사건을 또 제대로 공정하게 신속하게 잘 처리를 한다면 요 자체의 과정, 일련의 과정이 조직 문화 개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체감하는 부분은 정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감사부서나 인사부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전담하는 담당자 내지 부서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신고처라든가 프로세스나 매뉴얼이 확립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외부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워낙 처리를 잘 해주기 때문에 내부 신고를 많이 하는 편이고, 더구나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한 이후에 외부 전문가들을 통한 뭐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구성원들 내에서 어떤 객관성이 좀더 담보됐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일반적으로는 사실 직장 내 괴롭힘 당한 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죠. 그래서 어디 이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신고하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신고인과 당한 피해자가 동일한 경우일 텐데요. 그렇지만 또 일부는 내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지만 목격을 한 거나 옆에서 느낀 거를 갖고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신고인과 피해자가 이제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인이 보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이제 지목된 이제 피해 직원에게 이런 부분을 이제 피해를 직장 괴롭힘을 뭐 입은 적이 있느냐라고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했을 때 막상 당사자는 뭐 그런 일 없다라고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특정 그런 발언을 들었거나 행위가 있었지만 나는 그거로 인해서 기분 나쁘거나 한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그 업무를 전담할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이 해당 규정이나 매뉴얼이나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서 사건을 착착 이제 정리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체계가 구축이 되지 않은 경우가 되게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담당자 지정까지도 아예 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다 하면은 담당자 내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제 감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도 이법 준수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그냥 사건을 방치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단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가 됐다 하면은 신고인 내지 피해자의 상담을 먼저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상담을 해서 피해자 의견을 들어서 조사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위자한테 사과만 받고 넘어갈지, 간단한 조사만 할지, 정식 조사를 원하는지를 이제 의견을 물어봐서 결정을 하고요. 피해자의 보호 조치, 그러니까 행위자하고 피해자를 뭐 분리를 한다던가 보호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 이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을 한후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후 조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피해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의 이제 요구 사항을 잘 들어서 어떤 식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지 방향을 결정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회사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피해자한테 설명을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피해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피해 상황을 파악을 할 때는 그 대상 행위자의 인적 사항이라든가 행위자의 관계, 그리고 어떤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었고 혹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는 어떤 게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구 사항이 어떤 것인지, 분리만 원하는 건지, 아니면 사과나 재발 방지를 약속을 원하는 건지, 정식 조사를 원하는 것인지, 요거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후에 우리가 이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라고 해결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중요한 건 피해자분이 불안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좀 심리 상담도 같이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단은 분리 조치를 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실무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아예 부서를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회사의 여건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부서가 이제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낼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라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워낙 소규모 기업이라든가 다른 부서에 발령을 내기가 어렵거나 그런 경우들도 좀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그 여건에 맞는 할수 있는 조치들을 좀 많이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무 시간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상급자였다면 보고 라인 체계를 변경한다든가, 그 여건 하에서 할수 있는 조치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피해자 부분이 이제 분리 조치나 그런 부분의 관점에서는 이제 어떤 제안을 할수 있지만, 행위자,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이 됐을 경우에 그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 검토를 회사에서는 할수 있습니다. 징계 검토를 해서 양정을 결정할 부분인지, 피해자의 요청 사항으로 행위자를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괴롭힘의 정도와 양상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이 되면 해고까지 해당이 될 수도 있죠. 일단 이제 사내에서 사내 담당자로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가 들어와서 상담을 하신다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신속 보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에서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지체 없이라는 거의 일정이 어디 명확하게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실무적으로는 접수가 들어오고 나서 당사자한테 이제 바로 최대한 빨리 알리는데, 그래도 적어도 2, 3일 내에는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보안 유지입니다. 사실 신고자나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를 해서 접수를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의 신원이 왜뭐 다른 직원들에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제 불안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담을 요청을 할 때는 좀더 주의 깊게 좀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장소 선택이나 시간 선택 이런 것도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보통은 그 보호 조치 이제 일환으로 분리 조치를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 조치로 해서 유급휴가라든가 아니면은 주택근무도 있을 수 있고요. 어느 정도 그 직업 우리 지금 피해자분이 의견을 들어서 어떤 이제 조치를 원하는지를 듣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제 판단이 되면은 어떤 이제 사후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많은 이제 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고용노동부 매뉴얼에서는 요 사후 조치에 대한 좀 권고사항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딱뭐 해야 된다고 강제적으로 정한 바는 없지만, 그래도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이 종결이 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뭐 반기면 반기, 분기면 분기면 그 어떤 정기적인 기간을 정해서 우리 피해자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또 재발이 또 되진 않는지, 보복이 있진 않은지, 이런 거를 회사에서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 요건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성이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는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이 안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신고를 했는데 성립이 안 되는 경우로 나오는 경우는 첫 번째로 우위성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많은 오해를 하시는 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너무 괴롭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야지라고 하는데 막상 조사를 해보니 그 지목한 행위자와 피해자 간의 우위성이 지위든 관계든 우위성이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또두 번째로는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팀원에게 어떤 업무 관련돼서 이제는 질책을 했는데 팀원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해서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지만 그래서 팀장님이 업무 지시를 하는 그 과정에서 업무의 적정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의 발언만 하시고 뭐 모욕이라든가 욕설이라든가 어떤 적정 범위를 넘는 행동 발언이 없다라고 하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세 번째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지만 아예 인정이 안된 경우는 어떤 양 당사자가 피해자와 행위자가 있는데 어떤 뭐 발언 예를 들어서 뭐 폭언을 했다고 예를 들었을 때 행위자와 피해자는 있는데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때, 뭐 참고인 내지 목격자가 없다든가, 뭐 녹취 자료라든가, 다른 증빙할 수가 없는데 양 당사자의 진술이 다르거나 할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많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모든 직장 내 인간관계의 갈등 상황, 스트레스를 직장 내 괴롭힘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회사 생활할 때, 정말 괴롭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거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직장 내 괴롭힘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법에서 정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 아까 세 가지 요건이 성립이 돼야 직장 내 괴롭힘이 되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어떤 괴로운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 본인의 괴롭게 하는 그 대상 행위자가 본인보다 지위 또는 관계 우위성이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보시고요. 그 대상자가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그런 행동이 있었는지를 판단을 보셔야 합니다. 일단은 사실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려고 이제 마음 먹었으면 회사 내부에 신고를 하든 아니면 뭐 노동청 외부에 신고를 하게 하든 나는 피해를 입었다고 이제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증 자료를 많이 확보를 해야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이 유리하기 때문에 입증 자료 확보부터 조력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뭐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 요런 그 캡처 자료들도 많이 제출하시고요. 녹취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어떤 상황, 행위나 대화가 그 어떤 발생한 상황에 목격한 대상자들이 있으면 이 부분은 뭐 미리 피해자가 뭐그 부분을 확보할 필요는 없지만 조사 과정에서 회사에서 그 참고인 진술 이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내에서는 징계를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제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뭐 폭언 내지 뭐 폭행 등 하면은 별도로 이제 고소로 진행을 해서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부 징계를 받고 이제 뭐그 이후에 이제 피해자가 원하는 뭐 아예 뭐 부서를 뭐 변경해 달라던가 분리 조치를 원하는 사항을 또 이제 말하게 됩니다. 끝으로 구독. 저희가 이번에 저희 작가 3명이 공조한 중소기업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솔루션 이 책은 직장 내 괴롭힘이 막연할 수 있는데 이 직장 내 괴롭힘은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또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책을 통해서 더 건강하고 존경받는 직장 문화가 좀 확립이 돼가지고 모든 직장이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 되기를 기대합니다.